야무쌍!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The Philippines! 필리핀에 왔습니다. 필리핀 첫 방문! 필리핀은 한국이랑도 정말 가까운 섬나라여서 한국인 다이버들의 즐겨찾기 목록에 항상 있는 국가인데요. 이 다이버들의 명실상부한 즐겨찾기 국가 필리핀에 제가 드디어 첫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첫 번째 여행지를 결정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보홀섬입니다. 그 보홀섬에서도 지금 공항 팡라오 국제공항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안다라는 작은 해변가 마을에 왔습니다. 안다라는 지역은 보홀 시내에 비해서 아직 개발이 덜 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좀 숙소도 많이 없고 식당은 숙소보다 더 없고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에 오늘 4일째인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동네 주민들만 보고 제가 본 유일한 관광객은 이 숙소에 같이 지내는 우리 다이버들이 전부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런 약간 관광지스러운 느낌이 거의 안 납니다. 예,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투어 인프라나 뭐 식당, 숙소 이런 거는 선택의 옵션이 많이 좁아지겠지만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 안다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하면 이 해변가를 따라서 멀지 않은 곳들에 다이빙 사이트가 포진해 있어요. 지금 약 30여 곳의 다이빙 사이트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곳들이 대부분 마크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스몰 크리처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바다라일라 TV가 선택한 안다의 다이빙 숙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매직 오션 다이브 리조트입니다. 바로 제가 위치한 이곳이 매직 오션 다이브 리조트의 해변가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 제티도 보이고 있고요. 예, 이쪽에는 다 전용 비트입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래사장 비치라기보다는 좀 다이빙을 위한 그런 약간 좀 험한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맨발로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부적합하고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쇼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티. 지금 이 제티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트 다이빙을 하려면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해서 배를 타고 다이빙을 나갔습니다. 네,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 그만 컷 하고요. 이제 룸투어부터 가시죠. 매직오션 리조트가 조경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매직오션 리조트는 방이 총 16개밖에 없어요. 다 단독 그 방갈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에 방갈로 넘버 1, 2, 3가 있습니다. 뭐 세 채는 지금 바다에 가장 가까운 객실분들이에요. 근데 앞에 좀 이렇게 좀 나무들이 있어서 바다가 그렇게 시원하게 뻥 뚫려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1, 2, 3번 객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 마히카라는 스파, 이 자체 스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실 수가 16개밖에 안 되는데 스파까지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죠. 이쪽에는 꽤나 넓고 깊은 스위밍풀이 있습니다. 그 맥시멈 뎁스가 아마 2m 정도 돼요. 이쪽은 바로 제가 묵는 14번 방갈로입니다. 들어오시죠. 14번 방갈로. 네, 이렇게 방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는 소파 베드가 있고 사이즈가 꽤 넉넉합니다. 한 명이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창문을 열면 이렇게 바깥으로는 스위밍풀이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쪽에다가 짐을 올려놨고요. 방 중간으로 오시면 아주 커다란 킹 사이즈 베드가 있습니다. 베딩은 굉장히 얇은 린넨 천 하나인데 여기 위에 그래도 얇지만 털 담요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아래에서도 좀 포근하게 잘 수 있습니다.
베개는 이렇게 네 개가 지금 있고요. 사실 요거 뒤에 있는 거 두 개 쿠션은 저기 소파 베드에 있는 건데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침대로 가져왔어요. 침대 상단을 보시면 이거 라이언 피쉬인가요? 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뭔가 컬러풀하고 아티스틱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도 뭔가 다이빙 리조트에 어울리죠? 침대 왼쪽으로 나무 옷장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정말 자그마한 금고가 있고요. 옷장 한켠에는 길다란 거울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옷 매무새 만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다섯 칸짜리 나무 서랍장. 좀 깊어요. 이 정도 깊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물건 올려놓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 왼쪽에 나무로 된 책상과 의자 한 세트가 있고 여기 안에 지금 코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기 좋습니다. 여기 위에는 독서등이랑 손전등, 요 핸드센타이저랑 알콜까지. 네, 개인 위생에 상당히 노력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스파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파 가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가격은 뭐 이 정도입니다. 예. 90분짜리 마사지가 한 1850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38,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밖에 시내 마사지 숍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더 높은 가격이긴 한데 리조트에서 밖에 안 나가고 편하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뭐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게 좋은지 뭐 잘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바깥에 스파 쪽을 가봤을 때 건물도 따로 해놓고 좀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 뭐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화장실 보실게요. 네, 화장실은 여기 거실이랑 똑같이 굉장히 커다란 타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밝아서 좋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천장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굉장히 높고 이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네, 굉장히 넓어요. 창문도 있어서 좋고요. 핫샤워 기계 보이시죠? 뜨거운 물 잘 나오고 수압도 괜찮습니다. 여기 샤워 커튼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좀 건식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기랑 세면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싸구려 제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변기도 그렇고 예, 이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예, 세면대도 그렇고 변기도 그렇고 이 도자기들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입니다. 예, 굉장히 내구성이 있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세면대도 이렇게 굉장히 넓은 테이블형이라서 물건 올려놓고 쓰기 좋습니다. 여기 미니 헤어드라이기도 준비되어 있고 핸드워시도 대용량으로 있습니다. 양치컵 두 개 준비되어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화장실입니다. 여기 아래 런더리 베스켓도 따로 있어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밝고 높고 다 만족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변기 수압은 조금 약한 편이라는 거. 네, 그래도 내려가긴 내려가요. 뭐 안 내려가는 건 아닌데 좀 약한 편이다. 네. 요 병 보이시나요? 매직 오션 다이브 리조트는 약간 이거 리조트 이코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식수를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줍니다. 밖에 나가면 정수기는 아닌데 그 워터 디스펜서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거꾸로 꽂는 거. 네. 고개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다 마시면 되고 사실 뗄 필요도 없는 게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거 다 물을 받아가지고 막 두 병, 세 병, 네 병씩 넣어주십니다. 네, 그거 드시면 돼요. 물맛은 좋습니다. 그 플라스틱 병에 담긴 포장되어 있는 미네랄 워터가 아니지만 물맛은 좋아요. 그리고 방 조명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세 번째 조명이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찡쪽, 이거 뭐라 그러지? 예, 찡쪽, 찌작, 예, 그 도마뱀, 애기 도마뱀 모양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너무 센스 있어.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 이 방은 당연히 AC룸이고요. 에어컨 조그만 거 한 대 있지만 이 방 충분히 시원하다 못해 가끔 춥습니다. 껐다 켰다 해야 돼요. 너무 추우면은 껐다가 또 더우면 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매직오션 다이브 리조트 룸투어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한적한 보홀 안다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라마. 바이바이. 안다의 대표 쪼꼬미 삼총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피그미 시홀스. 자, 여러분, 피그미 해마가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만 보입니다. 꾸벅꾸벅스. 찰칵. 두 번째 타자, 캔디 크랩. 얘는 연산호 안에 위장하며 살고 있는 꽃게죠. 꽃게 아니고 개. 네. 첫 번째보다 좀 더 찾기 쉽죠? 찾으셨나요? 안녕. 안녕도 하네. 바로 움직이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나, 이거 봐봐. 진짜 엉덩이 귀여움 어쩔 거야. 이 미친 하얀 엉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조그만 더듬이 움직이는 것 좀 봐봐요. 진짜 너무 소중해. 새끼손톱보다 작은 루디 브랑크였습니다.